도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주가 지난 현재 강원도 확진자 수는 9일 기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레 지갑을 닫았습니다. 매일 일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집에 가서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지. 일식 겁이 나서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먹고 그러죠.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두 달 연속 오르던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2월부터 다시 하락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업종이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의 회원업소 대상 코로나19 영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최근 도내 외식업체 고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서 나왔던 곳은 이제 많이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출도 거의 뭐 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꾸준히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저희도 지출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충당이 안 되면 아무래도 힘들죠.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광원본부가 발표한 2월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 업황지수가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48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3월 업황 전망 역시 9포인트 하락한 55로 앞으로의 전망도 박지않은 상황입니다. 멈춰버린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단기 대책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관광 숙박업 등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200억 원 규모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해 도민들이 소비를 더욱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작은 규모의 경제활동들은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다시 한번 벗어나셔서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을 좀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을 착한 건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도내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방역 정책으로 경제 주체인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우선 안정시켜야 소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은 강원도민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 안전이 확보되어야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강원도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3월로 접어든 현재 강원도는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 다만 원주는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 붐업을 위한 범도민 대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